예, 세 번째 시간 근저당하고 공동저당 한번 해볼게요. 자, 근저당이 도대체 뭘까? 근자 하나 붙어 있죠? HII 401페이지 401쪽 있습니다. HIJ 3페이지 됐습니까? 무슨 저당? 근저당. 자, 근저당은 나중에 근자가 떨어지면서 저당권이 됩니다. 뭐가 된다? 자, 그러면 근저당은 한번 읽어볼게요. 351조 조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저당 이랑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 확정될 때까지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주된 채무가 이전했다, 종된 저당권의 영향을 뭐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자, 그 밑에 356조 저당권 나왔죠? 자, 아까 369조 아까 읽었어 안 읽었어? 자, 거기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소멸한다를 가로로 묶으시고요, 거기다가 소멸한다 있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영향을 미친다 적으세요. 영향을 뭐한다? 미친다. 369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주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하면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죠? 종된 저당권도 뭐하죠? 소멸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본사하고요, 도매상하고 거래합니다. 자, 본사에서 물건이 2억 원어치 들어왔어. 2억 원어치 물건이 들어왔어요. 자, 바로 현찰 2억을 씁니까? 2억 현금을 바로 줍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죠. 본사하고 도매상 했으니까 그동안 거래 신용관계가 있어 없어? 있죠. 만약에 2억 물건 들어왔어, 그러면 돈이 없어. 그럼 2억에 뭐가 있는 거야? 채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쪽은 2억에 뭐가 있어? 채권이 있죠. 그때 담보 요구합니다. 그럼 무슨 권 설정해야 돼요? 저 당권 설정해야 되겠지. 뭐 다음 달 또 물건 들어와, 1억 원씩 들어왔어. 그럼 1억에 또 뭐가 생겨? 그럼 뭐 설정해 또? 그럼 물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뭐 설정해야 돼 이거? 그럼 짜증날 거 아니야 이거? 서로 아는 처지에. 그러니까 신용관계 있을 때는 이렇게 저당권을 매번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본사하고 도매상 이제 계약을 맺어서, 자, 외상 줄 수 있는 거. 에? 너 신용이 좋으니까 내가 외상 100억 원을 줄 수 있다. 응? 그건 외상 100억 채권을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이 최대치 올라가는 금액이 얼마야? 100억. 그래서 뭐야 거기? 최고액을 정하는 거야. 채권 뭐야? 최고액을 정한단 말이야. 외상 줄 수 있는 금액. 그래서 얼마? 100억 주겠다. 대신 담보를 달라는 거야. 응? 그래서 담보를 제공했어. 도매상에서 토지가 있어. 100억, 한 200억대의 뭐야? 토지 가격이 있는 게 있거든. 가치가 있거든. 이걸 담보로 제공한단 말이야. 그때 쓰는 게 뭐다?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저당? 그럼 출발해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거래가 시작되죠? 그럼 이제 물건이 들어온다는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물건이 50억에 들어왔어. 그죠? 그럼 50억 뭐가 있는 거죠? 채권 있는 거야. 그럼 저당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는 거지? 자, 그리고 돈을 갚았어. 장사 잘 돼가지고 50억을 다 갚았어. 그럼 채무를 전부 다 뭐 했어요? 변제했죠? 그럼 채무가 뭐 했어요? 소멸했죠? 예? 저당권은 생입니까? 삽니까? 살아있다는 얘기야. 채무가 뭐해도 살아있단 말이야.
다시 또 돈 들어와. 예? 35 물건 들어왔어. 채권이 들어왔죠? 저당권. 그러니까 뭐야? 채권이 증감 변동해야 안 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채무가 뭐가 돼도, 또 돈 다 갚았어. 채무가 뭐 해도,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은 뭐 하다? 다시 또 돈 들어와. 75세 됐습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 들어서 채권이 증감 변동한다는 얘기죠. 증감 변동하다. 주된 채무가 뭐 해도, 소멸해도 밑에 살아있지. 그러니까 이것이 밑에다가 뭐 하는 거야? 영향을, 법전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이거야. 영향은 뭐요?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주가 뭐해도 이게 주된 것이 사였잖아. 사. 이게 죽었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 저당권 그대로 뭐야? 살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한번 결산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어느 때가 가서 뭐야? 여기서 결산하자. 했더니 아, 여기서 드디어 65억이 채권이 채무가 확정된 거야. 뭐 됐다고요? 채무가 뭐 되면? 확정되면 근저당에서 근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로 전환된다? 저당권으로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채무가 얼마 확정됐어? 65. 그러면 그 다음에 돈을, 채무를 65억을 뭐 하면? 갚았어. 채무를 뭐 했어? 변제했어. 그럼 채무가 어떻게 돼? 소멸하겠네. 자, 저당권은 생 아니면 사? 사죠? 그럼 뭐죠? 우익께 주된 채무가 뭐 하면? 사하면? 사됐죠? 이거 뭐라 그래? 미친다. 그러면 뭐로 출발해서 357조로 출발해서 쭉 가다가 뭐가 떨어지면서, 근이 떨어지면서 몇 조가 됐다? 356조가 되죠. 채무가 뭐가 되면? 응? 그러면 영향을 미치네? 그러면 369조 부정성이 적용되죠? 그죠? 그러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 예? 주된 채무가 뭐해도 여기에 영향을, 그러면 369조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뭐 되기 전까지?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 일시적으로 주된 채무가 소멸 이전하더라도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종된 저당권 뭐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정성이 완화되어 있다. 단 항상 완화된 건 아니지. 근저당 출발했다가 뭐가 되냐? 근 떨어지면서 저당권이 언제 돼? 채무가 확정 약속한 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당권 됐지? 저당권 되는 순간부터는 무슨 성? 주가 죽으면 종도 죽는 무슨 성? 부종성 들어가죠. 그러면 채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가 죽어도 종된 것에 영향을 미치야 되니까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게 무슨 저당? 근저당 이야기. 그래서 일부러 제가 357조 밑에다가 356조하고 369조를 일부러 갖다 놓은 거야. 응? 그 원리가 있겠죠? 그러면 근저당은 장차 뭐가 떨어질 것이다.
금이 떨어질 때 언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이지. 채무 최고액에서 죽어도 정된 것은 살아 있다. 그래서 부정성이 조금 뭐야? 완화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뭐 되기 전? 확정되기 전. 그래서 근 저당은 장차 근 떨어지겠죠? 부정성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부정성이 엄격한 건 유치권이야. 저기서는 절대 수리비 내면 절대 유치권 형성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엄격하게 적용되겠지만 약정 담보물권 무슨 저당은 근 저당은 근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부정성에 다소 완화되어 있다. 됐습니까? 법정 담보물권 유치권은 부정성이 뭐하다? 엄격하게 적용되겠죠. 아, 수리비에서 어떻게 하면 유치권 행사해? 절대 안 되지. 그런데 무슨 저당은? 약정 담보물권 무슨 저당은?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아, 이때 제 이름을 씁니다. 다른 때 안 써요, 제 이름. 제 이름. 뭐라? 부정성이 다소 완화된 게 뭐라? 기억하세요? 그것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조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죠? 자, 그럼 위로 올라가시면 A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완화. 근 떨어지기 전까지예요. 장래 증감 변동하는 피담보 채권이죠. 채권이 증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시적으로 죽기도 하지 그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본 채권이 확정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01페이지 가셔서 근저당에서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401페이지 갈게요. 타이틀 제목이 특수저당권 있어요. 무슨 저당? 근저당. 402페이지 가볼게요. 자, 2번 특질. 피담보 채권의 불확정성이란 말 있죠. 니은이 가장 키워드. 부정성이 다소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저당할 때 항상 다음 코스가 뭐지? 근 떨어진 저당권이지? 채무 확정됐을 때. 그죠? 자, 그러면 피담보 채권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를 보게 되면 404페이지 갑시다. 일단 몇 페이지요? 자, 밑에 보면 357조 근저당 있죠? 밑에 2항 전항 경우에 채무 이자는 어디? 최고액 중에 산입된 것으로 보죠. 자, 그럼 이제 360조가 나왔네. 아까 봤던 거죠? 자, 일반 저당권 피담보 채권 범위는 원본 있었죠. 약속된 이자 제한 없이 가져가죠. 등기된 위약금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몇 년분? 1년분 실행비용 있죠. 자, 그런데 405페이지에 위에 1번 밑에 2번 있죠. 로마수 있잖아요. 맨 위에. 다만 무슨 이자? 지연이자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 최고액에 포함된 이상 모두 제한 없이 뭐한다? 담보됩니다. 즉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한한다 한하지 않는다? 한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실행비용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죠. 그 두 가지를 싹 박스하세요. 지연이자하고 최고액에 실행비용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박스 하셨습니까? 그러면 일반 저당권을 순서대로 한번 써봐. 일반 저당권이 뭐뭐가 있을까요? 일반 저당권, 그죠? 피담보 채권 범위는 뭐뭐가 있었을까? 원본 있었다. 그 다음 뭐죠? 원본. 그 다음 뭐요? 이자 있었다. 그 다음 위약금 있었다. 그 다음 이게 지연이자야. 지연이자 몇 년분?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 있죠?
자, 이것이 근 저당할 때는 예? 마지막 거 두 개 있지. 마지막 거 두 개. 예? 요거 x x라는 것만 기억하여. 응? 일반 저당권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연 이자 몇 년분? 1년분에 하나죠. 실행비용 들어가 있지. 근데 어디서는 두 가지 x x 같이 기억하기. 그게 날 거 아닙니까? 일반 저당권은 지연 이자 1년분에 하나죠. 실행비용 들어가 있죠. 근데 근저당에서는 지연 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실행비용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됐죠? 꼭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볼게요. 혹시 최고액 범위를 넘으면 안 되지 보통. 근데 너무 많이 줘서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래서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최고액을 뭐 하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이 채권자는 최고액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근저당권 설정자. 무슨 권이요? 자, 담보 제공자가 설정자가 보통은 누가 담보를 집어넣어요? 채무자가. 그죠? 이 토지를 담보로 집어넣으면 여기 지금 뭐가 설정된 거예요? 근저당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건 누가 붙은 거야? 채무자 스스로 담보 제공했지.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금액이 최고액만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나왔어. 최고액이 아까 10억이었어. 근데 알파를 보니까 이게 2억이 더 초과됐어. 자, 이 채무자는 자신에 붙어있는 무슨 저당? 이 근저당에 말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최고액만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알파까지 갚아주고 말소 들어가야 돼? 응? 당연히 누구 거니까? 자신의 빚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10억 플러스 뭐야? 알파까지를 다 뭐하고 돈을 다 변제하고 예? 말소 들어가는 것이 예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설정자가 담보 제공자가 누가 아니고 응? 채무자가 아니고 누구일 수도 있어요. 제3자가 고맙게도 예? 담보를 제공해서 제3자 부동산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근저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기 빚도 아닌데. 근데 이놈 채무자가 뭐예요? 예? 최고액만 있는 게 아닌 게 뭐예요 그냥? 예? 10억 갖다 넘어서 플러스 뭐까지? 알파까지 2억. 이게 총 얼마야 지금? 10억 돼 있어. 그럼 제3자는 자기 빚 아니잖아. 그럼 제3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붙어있는 이 근저당을 뭐 하고 싶어? 응? 이거 지금 말소하고 싶단 말이야. 예? 그러면 제3자는 내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디는 제껴놓고 뭐만 요 최고액만 모여주고 돈을 갚아주고 뭐해도 말소 요구해도 아무 문제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 설정자인 누구는 채무자는 자신의 빚이니까 최고액 플러스 어디까지? 알파까지. 근데 채무자 아닌 누구는 내 빚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최고액까지만 뭐하고 갚고 말소 요구해도 관계없겠죠. 자, 그것이 404페이지의 보충학습에 있다. 자, 확정된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경우 초과했다. 자, 1. 설정자가 모일 때는 그럼 그 오른쪽에다가 최고액 플러스 뭐야 알파 그리고 전체 가로 묶으면 되겠네. 404페이지 써야지. 404페이지 404
왼쪽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설정자가 채무자 아닌 누구? 물상 보호증인 경우에는 최고 플러스 알파가 나오면 어디까지? 그럼 거기는 최고 플러스 알파 넣고 최고액만 가로 묶으면 되겠네. 다음에 근저당권 후에 들어간 제3취득자 있죠. 대신 변제할 때도 당연히 어디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자신의 빚이 아니면 뭐야? 그 지빚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플러스 뭐야? 알파만 초과했을 때 하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뭐 그런 정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됐을 때 뭐 됐을 때? 확장됐을 때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에 맨 꼭대기 위에 3번 체킹하세요. 맨 꼭대기 판례 있죠. 3번 근저당권자 아닌 저당 부동산한 경매 신청 후 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뭐 했을 때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일이 대금을 다 뭐 했을 때 완납했을 때이다. 그러면 부동산에 누구하고 누가 있어? 담보 가치가 크면 저당권이 여러 개 붙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토지에 자, 먼저 A가 근저당을 받았어요. 무슨 저당이요? 갑이라 할게요. 갑. 그러면 이 사람이 채권 뭐가 있을 것이다? 최고액이 있겠죠? 그죠? 받아서 출발합니다. 근데 좀 있다가 가다 보니까 B점 정도에 이제 누가 들어와? 을이 들어와. 을이. 그죠? 을이 들어옵니다. 을이 뭐죠? 무슨 당? 채권 최고액이 있고 뭐가 붙어? 근저당이 붙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게 누구고? 이게 후 순위 권리자고 이거 앞에 있으니까 선순위 권리자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설정된 부동산에 이제 시작되다가 누가 경매를 신청한다? 이 사람이 경매했다는 거예요. 을이 시점 때 뭘 하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이 채권 최고액이 이제 뭐예요? 채무가 이제 확정되는 거야. 에? 채무가 확정되면서 이제 뭐가 돼요? 저 당권으로 전환된 거야. 누구는? 을은 자신의 채무가 확정됐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무슨성이 안 들어가? 응? 부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겠지. 그러다 언제부터 부정성 들어가? 들어갈 거야. 이 사람 채무는. 근데 위에 있는 누구 있어 저기? 응? 이 사람은 계속 가는 거야 그대로. 얘가 뭐해도 경매 신청해도 확정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에? 그래서 경매 신청해서 이제 누가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한 때가 있을 거야? 응? 경락인이 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이때 채무가 확정되는 거야. 누구는? 선순위는. 그러면서 뭐가 돼? 저당권 전환되는 거야. 누구는?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뭐하면? 신청하면 자신의 채무는 이때 확정이 돼. 그 누구는? 계속 증감 변동하죠. 그러니까 부정성이 계속 뭐야? 적용되지 않고 언제부터 들어가 이거는? 이후부터 부정성 들어간다. 이때부터 369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여기는 언제부터 들어가고? 경매 신청 시 이후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누가 경매 신청하면? 후 선순위는 언제? 대금 만납 시.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근저당 가지고 몇 개의 지문이 떨어지면
일단 뭐부터 제대로 이해하시고 부정성부터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 그죠? 그러니까 구원재단 출발했지? 하다가 저당권 되는 날이 있겠네? 확정되죠? 그럼 언제? 부정성이 다소 완화되어 있겠지. 그래서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그때부터 무슨 싸? 부정성 들어간다. 그죠? 그럼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피담보 채권 범위에서 아까 저당권에서 끝에 거 두 가지 있었지. 마지막 거 두 개. 지연이자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실행비용 X. 그러니까 360조 들어가 있으면 기억하기 편하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또 플러스 뭐가 나와 있으면 알파까지 넘어갔어. 그럼 설정자가 채무자일 때는 다 갚고 말소 들어가고, 설정자가 제3자일 때는 말소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언제 확정되느냐? 후가하면 선언 계속 가. 대금을 다 모였을 때 신청시 아니에요. 언제 만납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다? 근저당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407페이지에 공동저당 들어갑니다. 무슨 저당이요? 공동저당. 반대말이 뭐예요? 단독이겠지 뭐. 단독저당, 공동저당. 자, 갑이 이래서 10억을 빌려줬어요. 10억에 뭐가 있어? 채권이 있어. 근데 채무자가 뭐야? 자, A 토지 하나만 집어넣었으면 뭐야 이거? A 토지 하나만 집어넣었으면 뭐야? 이게 단독이야. 그냥 갑 저당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무슨 저당이야? 단독 저당인데 이게 10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부동산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누구 토지? 채무자 B 토지를 다시 여기다 뭐 집어넣어? 담보로 집어넣을 수가 아니야. 이게 두 개. 그래서 여기다 뭐 설정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질문할게요. 저당권 개수는 하나다, 두 개다? 아니 뭐 딱 뭐 둘 중 하나겠지 뭐. 하나 아니면 두 개겠지 뭐. 개수가 몇 개야? 저당권 개수가 하나다, 두 개다? 응? 왜 두 개야? 두 개야, 한 개야? 계속 물어보니까 막 뒤로 도망가고 싶지. 등기부 있어 없어 이거? 있어요. 등기부 있어 없어? 있어요. 등기부에 기재됐지? 기재됐지. 네. 등기부 두 개 기재됐잖아. 네. 개수 몇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오면? 세 개. 그게 공동저당이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저기 407페이지 공동저당 있죠? 네. 의의 기억 보세요. 공동저당이란 동일한 채권을 뭐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동저당은 복수 부동산 위에 한 개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동산마다 한 개의 저당권이 있죠. 따라서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한다. 즉 부동산 개수 밑에다가 등기 개수만큼 저당권 개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뭐된 것? 등기 된 것만 설정할 수 있다. 그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 무슨 저당? 공동저당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페이지 보세요. 408페이지 보세요. 자, 공동저당에 효력해가지고요. 기업 무슨 배당? 동시배당 부담 안분 있죠? 색깔 칠하세요. 제목만 색깔 칠하세요. 다음 밑에 니은 있어요. 이시배당 색깔만 칠하세요. 무슨 권자 대비? 후순환권자 대비란 말이 있죠. 자, 그거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추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갑의 채권액이 있다. 기억해요. 그래서 채무자 A토지와 누구? 채무자 B토지 두 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등기부가 있지. 그래서 저당권 들어가 있고 여기도.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무슨 저당임을 연결해 놔야 돼요? 표시를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채권을 갖다가 회수할 때 이 두 개의 부동산을 한꺼번에 뭐 하는 경우? 같이 경매 들어가는 경우야. 그럼 무슨 배당? 동시 배당. 같이 경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같이 경매하면 이 경락대금 나오죠. 여기도 경락대금 나오죠.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안분. 뭐 한다? 자, 안분하는 방법. 안분은 삼각형이다. 기억하기. 안분은 뭐라고요? 삼각형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얼마를 안분하는 거죠? 기억 금액을 안분하는 거야. 그러면 안분할 금액을 맨 앞에다가 적어 놓는 거야. 기억. 아셨습니까? 이 채권에 있잖아요. 자, 곱하기. 자, 부동산 안분배합니다. 자, 그러면 A 부동산 경락대금이 있어 없어요? 그죠? A 부동산 경락대금 플러스 B 토지 경락대금 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A 토지에서 나오는 거니까 A 토지 경락대금을 올려놓으면 돼. 아니, 이 경락대금 더하기 뭐야? B토지 경락대금 분에 뭐야? A토지 경락대금 올려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채권액을 곱하면 돼. 그럼 이 A토지의 경락대금 안분배 금액이 니은이 나올 거란 말이야. 얼마? 니은. 그럼 이쪽 부동산을 어떻게 계산하면 돼? 응? 기억. 이 금액을 안분하는 거니까 곱하기 뭐 한다? 똑같아. 뭐라고? A 토지 경락대금 더하기 B 토지 경락대금 분에 여기는 뭐야? B 금액을 적어 놓으면 이것의 안분배 금액이 디귿이 나올 거다. 그죠? 그러면 니은 더하기 디귿은 반드시 기억이어야 된다. 왜? 이 금액을 뭐예요? 비율로 가져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분할 때 뭐라고? 왜 삼각형이에요? 잘 보라고. 전체가 뭐야? 삼각형을 나타내고 있잖아. 삼각형 보여? 민법도 계산 문제 있다 없다? 딱 한 대 여기 공도들. 학교론만 계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민법도 있어요? 삼각형이야. 토지가 세 개면 어떻게 돼? 토지가 세 개면 그러면 A, B, C 분의 A 기억 곱하면 되고 기억 곱하기 A, B, C 분의 B 또 기억 곱하기 A, B, C의 C 항상 삼각형이란 말이야. 안분은 그럼 니은 더하기 기억은 뭐야? 기억. 자, 이것을 거기다 적어놓은 조문을 읽으란 말이야. 368조 1항에서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 그럼 등기도 수개지. 그럼 저당권 설정했지. 저당권이 하나야 수개야? 그러니까 수개 부동산이 두 개면 등기부가 두 개니까 저당권도 몇 개? 두 개. 그죠? 설정한 경우 그 부동산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 각 부동산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뭐한다? 정한다. 그럼 머릿속에 뭐 기억하면 돼? 삼각형 채권액 곱하기 들어온 개수 부동산만큼 분의 각자 부동산 금액 적으면 돼. 그럼 각 부동산 뭐가 나와? 안분배한다. 안분.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보세요. 이 부동산에 혹시 A토지 밑에 후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저 을이라는 후순위가 붙을 수 있단 말이야. 후. 그럼 이건 단독 저당이지?
그럼 안 되겠다. 이건 병으로 할게요. 무슨 저당? 단독 저당이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토지에도 누가 붙을 수 있어? 정인이라는 저당권이 붙을 수 있잖아. 이것도 후야. 소유권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안분해서 가져가면 병도 뭐야? 받아갈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러니까 해놨겠지. 안 보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이걸 동시하지 않고 하나만 경매에 붙일 수도 있다 없다? 있단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채권자가 이 부동산 들어가서 몽땅 받아가 버렸어. 어느 부동산 들어가서?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 이것만 경매에 붙여서 이것만 해가지고 몽땅 받아갔어. 그 몽땅 받아가면 병이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 보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매가 되면 그 경락된 부동산의 모든 저당권은 뭐 한다? 사라지게 됐단 말이야. 그럼 살 수 있어?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사 가는 거지 뭐. 이사 간단 말이야. 이 토지로. 그러면 막 가면 안 되거든. 이 사람은 뭐라 그러거든. 왜 왔냐 물어볼 거 아니야. 이유를 뭐라 된다고. 동시 배당했더라면 내가 뭐 할 수 있었는데, 나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쪽 부도 다 받아갔다. 다 쫓겨났다. 나도 그래서 뭐야, 이사 온 이유가 뭐냐면 후는 누구? 이 사람 갑 있잖아. 이 사람이 안분배했더라면 받을 수 있던 금액 있지. 이 있잖아, 여기. 여기 와서 대신 산다, 그런 얘기야. 그 보세요. 이시 배당했지. 어느 한쪽 부동산 받아갔지. 그럼 살 수 없는 누구는? 후는? 저 이사 가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이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이 있었잖아. 그 금액만큼 뭐 할 수 있다? 위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한다? 대위. 이게 누구 대위 그러면?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라고 하는 거야. 무슨 대위? 대위야. 그럼 거꾸로 해봐. 어느 부동산에서 받아가면? 거꾸로. 이쪽 받아가면 이때는 이제 누가? 정이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사 가야 된단 말이야. 근거가 뭐야? 앞에 있었던 선순위 뭐가? 공동상권자가 이쪽 부동산 안분배 금액 있잖아. 똑같이 가서 대위하면 되는 거다, 그 얘기. 됐습니까? 자, 그걸 좀만 읽어보세요. 368조 2항입니다. 전항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뭐하는 경우? 같이 배당했으면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되는데 한쪽 부동산 받아갔잖아. 그러면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동시 집어넣어서 비율로 해서 다 받을 수 있지만 가시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뭐야, 하나 딱 둬서 딱 받아간 거야. 그러면 그 이 경우 경매된 부동산은 누구? 차순위상권자는 선순위상권자가 전항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뭐해서? 대위에서 저당권 뭐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차순위 저당권자라고 돼 있죠. 차, 그 다음에 대위 있지. 그것만 글자 뽑아낸 거야. 그래서 뭐라 한다? 후 순위 저당권자 뭐 한다? 대위. 그럼 결정해요. 채무자 A토지, 채무자 B토지 같이 경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한다? 기업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니은. 기업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B 디귿. 안 분했죠? 다 받아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한쪽만 받아가면 어떻게 돼? 먼저 받아가면 그 부동산의 누구는? 이사가야 돼. 보따리 싸고 누구? 선순위 저당권자. 공동상권자. 저쪽 부동산 금액 무슨 배?
안본백 대의하면 되잖아. 됐죠? 자, 그런데 지금 한 이야기들은 전부 다 채무자일 때 하는 조문이에요. 아시겠어요? 거기 있는 조문은 같은 채무자 토지일 때만 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쪽이 채무자가 아니고 물상 보증일 때 누구일 때? 채무자가 아니고 에? 제3자일 때 뭐일 때? 물상 보증일 때는 이 조문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물상 보증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부동산을 뭐하면 같이 경매 집어넣었죠. 그럼 아까 채무자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기업 곱하기 A 플러스 B분의 A, 기업 곱하기 A 이렇게 했잖아. 동시 경매 집으면 물상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항변합니다. 왜 안 불합니까? 뭐랍니까? 채무자 부동산 가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으세요. 못 받는 금액 나온 또 오세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니, 내 빚도 아닌데 그 부동산에서 뭐 할 수 있는 만큼 다 받고 오세요. 아시세요? 그러면 안 불한다, 안 불하지 않는다? 하나가 누구일 때? 당연하겠지. 두 번째, 얘가 동시하지 않고 이쪽을 받아 나갔어. 얘 어떻게 돼? 이사 가겠지. 그럼 아까 누구 타고서? 여기 타고서 아까를 갔었지. 물상 보증일 때는 이게 딱 올라오죠. 물상 보증하면 야, 오지마 너 거기 살아. 나와 관계없는 거야. 거기 살아. 내가 예? 처음에 이 토지에 뭐예요? 담보증명했지. 너하고 난 뭔 관계냐? 절대 노 터치. 그래서 누구는 채무자 후는 여기 입장을 못해요. 아시세요? 그럼 뒤집어 갈게요. 채권자가 여기 대해서 배당받아갔어. 누구 토지? 그럼 물상보증인은 내 빚 아니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저당권을 위치해 있는 거야. 어디 간다고요? 이 취득하는 거란 말이야. 내 빚이 아니니까. 그럼 이 부동산 경매되면 뭐야? 이 사람 금액을 뭐야?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이 부동산 들어가면 얘도 죽지. 얘 이사 가야 돼? 안 해야 돼? 그 이때는 거꾸로 이 사람 타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타고세요? 결정합시다. 채무자 후는 근데 채무자 후하고 물상 후가 나오지. 한쪽 막혀. 누가 막힌다? 채무자 후는 물상 보증에 못 들어가. 근데 누구 후는? 채무자 후 크로스요. 그런데 채무자 후 물상 보증 후는 막힙니다. 당연히 누가 막히겠어요? 채무자 후가 막힐 것이다. 거기 이제 판례 쭉 적어놨을 겁니다. 판례 보지 마시고 그냥 느낌만 기억하라고. 됐죠? 자, 채무자하고 물상 보증인은 어떻게 가면 돼? 물상 보증 완강히 반항합니다. 안 불하면 안 돼. 뭐 다 받고 와라. 20이 당하게 되면 채무자 후는 못 들어와. 근데 물상보증인 부동산 먼저 배당받으면 물상보증인 후는 입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408페이지 368조 동시배당 안분 있죠. 그건 누구 채무자 A토지와 채무자 B토지일 때 쓰는 거죠. 자, 근데 밑에 판례사례 있죠? 응? 자, 본문 바로 들어갈게요. 일부는 누구 거? 채무자 소유. 일부는
물상 보증인 경우죠. 자, 동시에 배당했죠. 그러면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장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뭐하고 배당하고 부족분이 있을 때 추가로 배당받습니다. 그러면 그 판례는 누구예요? 채무자와 물상 보증인이죠. 그때 안분한다 안분하지 않는다? 안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먼저 배당받고 그 다음에 어디? 물상 보증에서 배당받습니다. 그러면 368조 1항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위에 기억 부담 안분 있죠? 거기다 채무자 화살표 채무자 쓰시면 돼. 그 부담 안분 있잖아. 맨 위에 동시 배당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채무자 화살표 뭐야?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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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들어온 거죠? 근데 밑에 판례는 채무자 화살표 뭐야? 제3자란 말이야. 됐어요? 채무자 부동산과 누구요? 제3자 부동산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자, 밑에 니은 20배당 있죠? 이것도 뭐죠? 써보세요. 채무자 밑에 후 옆에 화살표 채무자 후. 그럼 채무자 후하고 채무자 후는 크로스 크로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런데 우측에 보충 학습이 있어. 무슨 배당? 이시 배당된 경우 후 순위 저당권자와 물상 보증인 간의 우일관계. 자, 1. 누구 부동산이 먼저 경매됐어요? 채무자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어요? 경매됐죠? 그러면 채무자 후라고 써봐. 우측 빈여백에다 넓은 데다가 채무자 후. 자, 화살표 물상 보증인. 자, 그 화살표에다가 X입니다. 뭐하지 못한다? 채무자 후는 어디? 물상 보증인 그 부동산에 못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거꾸로 2번 물상 보증인 부동산이 먼저 뭐가 됐어요? 경매됐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물상 보증인 후 화살표 채무자 입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물상 보증인 후 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부동산에 뭐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입장할 수 있다. 그러면 기억해 보세요. 채무자 후 채무자 후 후끼는 뭐였었는데? 크로스 크로스 했는데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 후가 만나면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 보증인 후를 우선시키죠.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이 만났습니다. 누구를 우선시켜요? 물상 보증인을 우선시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동저당 조문은 채무자 A 토지 채무자 B 토지일 때만 쓰는 조문이야. 같이 동시 배당하면 안분, 이시 배당하면 채무자 후하고 채무자 후는 뭐한다? 서로 크로스 크로스 할 수 있다. 누구 타고서? 선순위 타고서 크로스 크로스 아시겠습니까? 근데 동시 배당할 때 한쪽이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일 때는 안분하면 안 되지. 일단 어느 부동산 들어가서 채무자 부동산 다 받으시고 못 받으면 오세요. 그죠? 또 채무자 후하고 물상 보증인 후가 만나면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 보증인 후.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거기까지가 물권법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오늘 나누는 프린트물 할게요.